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거머 시꺼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또 구매리스트 시간이 다가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소 구매리스트랑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평소에는 해외 브랜드를 많이 구매했는데 최근에는 국내 브랜드를 많이 구매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오태기가 조금 오기도 했고, 시꺼머 씨는요? 저는 오태기는 없고요. 네. 돈태기? 돈태기.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브랜드 유스의 이 스트라이프 팬츠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뜨겁죠, 지금 인기가. 많이 보던 녀석이에요. 시꺼머 씨가 구매하고 싶었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품절이 나는 바람에 구매를 못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쵸? 맞아요. 비스코스 울 혼방 소재예요. 텍스처감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름도 좋고 봄에도 굉장히 활용도 높은 팬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 제품이 딱 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편안하게 슬리브에다가 그냥 이렇게 웨일 집어넣어 트랙탑에다가 이렇게 약간 백까지 해가지고, 굳이 내가 크게 힘을 쓰진 않았지만 약간 힘을 쓴 것 같나요? 돈으로 좀 힘을 쓰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아니 그냥 아디다스 파이어버드 걸쳐도 충분히 예쁜 룩이라고 생각하고, 다가오는 봄 여름에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니면은 굉장히 가볍고 편안하지만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런 착장이 아닌가.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은 논외 이야기인데, 판교현대백화점은 재고가 따로 관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을 찾는 거 다 있으니까 요건 없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부쿨 가디건도 있었고, 그 하늘 색깔. 그래서 유스 혹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판교현대백화점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찐따가 한 명 있어요. 혹시 어떤 제품 구매하신 거죠?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좀 구매한 지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네. 왜 이제 공개를 하냐? 네. 정말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디다스 웨일즈 보너 콜라보 코튼 티셔츠인데요. 네. 일단 이 제품 입어봤을 때 착 감기는 핏감이 제 어깨를 좀 더 왜소하게 보여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어깨 라인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원래 멋스핏이야. 네, 원래 여기까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이런 단점 아닌 장점이 있다. 그리고 살짝 여기 보면 시스루 약간 여름에 아주 좋잖아요. 여기 살짝 여기 비치는 올 SS는 요거다 하고서 막상 딱 입어봤는데 네. 속대말로 좋댔어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웨일즈 보너 같은 팬츠 약간 톤온톤 느낌을 한번 입어주고 약간 비니 색감으로 포인트 주면서 여기 빈티지한 목걸이를 심심하지 않게 한번 포인트를 주는 그런 느낌을 한번 입어봤어요. 벌써 여름이에요 지금? 첫 번째는 제가 좀 압도하지 않았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두 번째 구매 리스트는 시꺼머 씨부터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더 우세한 것 같거든요, 지금 착장이. 네, 해보세요. 네, 제가 한 4년 전에 좀 안 좋은 구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배트멍 꼼데가르송 레이어드 셔츠라고. 네. 그 제품 분홍색을 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나도 드디어 배트멍 오너구나. 그래가지고 네. 착장을 딱 입어봤는데 이거 웬걸 단추가 잠기지 않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그 제품을 80만 원에 구매했는데 네. 이게 한 달이 지나도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30만 원에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경제. 약간 이런 약간 레이어드된 셔츠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이거 웬걸? 드리스반 노트는 약간 다르잖아. 올 SS를 강타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가진 녀석을 생각해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여타 스트라이프 셔츠랑 좀 다른 게 엄청 세련돼 보이고 진짜 내가 드리스반 노튼이다를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그런 레이어드 셔츠랄까? 올해 최고의 구매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 팬츠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게 혹시 어미세 회원님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DSW라는 해외 편집샵에서 대란이 한번 있었죠. 우리 다니엘리가 이제 보테가를 떠나면서 보테가가 그 다니엘리의 유산들을 헐값에 정리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 소문인 줄 알았는데 이 DSW에서 진짜로 헐값에 다 떠리하더라고. 막 거의 대부분 제품들을 $150에 판매를 했어요. 이게 대란의 단점이 뭐냐, 내가 안 입을 것 같은데 일단 구매는 해야겠어. 네.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버뮤다 팬츠 구매했고, 저는 S, 시꺼먼 씨 라지 구매했는데 만족도가 어때요, 시꺼먼 씨? 이게 약간 패디드 소재거든요. 이게 약간 패디드야. 그래서 이거 처음 받았을 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거 너무 입고 싶은데 그때가 영하 15도인가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타이즈를 입고 위에다 입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굉장히 매력 있는 팬츠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께감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근데 이 텍스처감이나 이런 게 확실히 명품은 명품이야. 이거 여기 있어요. 시그니처 여기 삼각 로고. 시그니처 삼각 로고도 여기 있고, 그리고 이 보테가의 우리가 패디드 백에서 보면은 이렇게 패턴 있잖아요. 이런 패턴감도 고스란히 잘 담겨있는 그런 팬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건 좀 더 와이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최근에 아워레가시 스카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턱받이처럼 착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얼 스카프처럼 착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가방 같은 데 달아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포인트 액세서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래서 10만원도 안 되게 구매했기 때문에 배송비 다 포함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카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봉이라고 하죠. 마리아노 쓰레기 봉투인데 저희가 먹사워서 이 제품을 보러 갔어요. 근데 쭉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리얼 스봉 엄청 커. 네. 어, 잡았을 때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룩북에서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접어보고 싶은데 거기서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손잡이가 안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잡이가 안에 있거든요. 일단 무지성으로 일단 시켜봤는데 접다가 좀 느꼈어요. 네. 됐다. 아 반품 안 되겠구나. 네, 이거 환불 안 되겠고. 왜냐면 네. 접으면서 벌써 여기 스크래치들이 막 엄청 났거든요. 이거 벌써 좀 찢어진 것 같아. 이거 벌써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하나 넣어줘가지고 약간 각도 좀 살려주면서 근 SS 시즌 봤던 그 어떤 백보다 가장 센세이션했다. 임팩트 있고 상상도 못했던 백이다. 근데 이게 진짜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솔직히 이거 뭐 많이 보이잖아요. 저 벌써 압구정 갔을 때 두 번 본 것 같거든요. 이 백을요? 네. 봤다고 칩시다. 근데 이 제품 에딕티드에 하나 네. 그리고 웍스하우스 두 개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에 세 개밖에 안 들어왔어. 지금 전국에 지금 왜 세 개밖에 안 들어왔을까요? 유니크하니까 안 팔릴 것 같아. 아니야 저기 다른 해외 사이트들 보니까 제가 싹 다 들어봤거든요. 마리아노 네. 바잉한 샵들 네. 싹 다 품절이야. 아... 근데 제발 사세요. 저 이거 할인 들어가는 걸 보면 진짜로 가슴속에서 우라통이 터져 날 것 같으니까 지금 웍스하우스에 그레이 색상 두 개랑 파란색 하나 남았으니까 제발 좀 사주세요 여러분. 저희 식빵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식빵 시커먼 반대로 하면 개꿀이라고. 제발 좀 사주세요 여러분들. 제2의 마티노즈 백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백이기 때문에 저는 할인 들어가면 살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정가에 좀 구매 좀 해주세요. 진짜 저랑 같이 존버하셨다가 자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요 제품들 또한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주목을 받았죠.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컬러감이 굉장히 예뻐요. 저처럼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들도 충분히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감들이 어우러져 있는 듯한 느낌이라 너무 좋고 중량감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요 조인끈도 엄청 두껍고 후드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 뭡니까? 모자가 엄청 커요. 요 정도 핏감? 총장 좀 길고 진짜 모자 한번 써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모자 쓰면은 모자도 완전히 저를 다 덮어가지고 요런 핏감? 요런 실루엣이라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제 요 전면의 패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그 무난 컬렉션의 히트 아이템은 사실 블랭킷이잖아요. 그쵸? 그 블랭킷의 텍스처감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볼륨감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텍스처감이 오돌토돌하니 요런 사진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생동감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점이 후드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시커머 씨의 이 또 무난 컬렉션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애프터 플레이 함께 초청받아서 갔을 때 나누님께서 그때 처음 저희를 맞이해 주셨는데 와 그때 나누님의 그 매력적인 목소리와 함께 연예인 같았어요 진짜로 그 동굴 같은 목소리와 함께 착장이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살짝 나눔님과는 다른 무료 나눔을 한번 입어봤어요. 너무나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나눔님이 될 수 없다 무료 나눔 돼보자 해가지고 한번 입어본 룩입니다. 이 제품도 진짜로 왜요? 아니 딱 무료 같아요 지금. 아 무료 나눔 아, 당근마켓에서 자주 보기 쉬운 그런 룩인데요. 시보리도 있어가지고 네. 당갔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룰렛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자켓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오돌토돌한 이 텍스처감이 진짜 매력 있어요. 진짜 블랭킷 같아. 진짜 이 자켓 입고서는 저기 한 하와이나 네. 굉장히 해외에서도 네. 인정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다. 거기서도 물어볼 걸요. 아마 외국인들이 지나가다가 베리 굿. 혹시 보테가 베네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구매한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구매한 제품들이 뭐 유스나 뭐 애프터플레이나 리셀가를 줘야 되는 제품들이라서 조금 소개하기 죄송하긴 한데 요거는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웍스아웃 공식 홈페이지 저희가 조만간 또 매력있는 제품들 구매해서 재미있는 구매 리스트로 찾아뵐 수 있는 김거머와 꼬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